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 24페이지 중개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총칙에서 용어정의와 중개 대상물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용어정의를 했고 이제 중개 대상물입니다. 중개 대상물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수 있는 대상물을 중개 대상물이라고 합니다. 중개 대상물이 아닌 것은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개 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수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습니다. 재산권 및 물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우리 지금 24페이지, 지금 박스 안에 있죠? 뭐가 있느냐 하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법조문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해석상. 자, 그냥 토지라고만 되어 있는데 모든 토지가 중개 대상물 되는 게 아니라 중개라고 하면 소개를 할수 있어야 되죠. 소개할 수 있으려면 일단 사고 팔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 토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는 토지라도 중개 대상물 될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보면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토지라 하더라도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될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채굴할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땅 밑에 석유,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개인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포락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물속에 잠긴 토지, 사건이 소멸된 토지,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이른바 대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토권. 대토권이라는 것은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죠. 이건, 뭐 예를 들면 3기 신도시 이런 거 신도시 만들면서 그 원주민들 토지 수용되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토지를 이른바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현금 보상 대신에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거는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는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예를 들면 바다라든지 공도, 국도 이런 것들, 하천, 공원 이런 것들은 개인 소유가 아닌 것들은 중개상물이 될수 없습니다. 토지라 하더라도 개인 소유 토지만 중개상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데요. 건축물. 이때 건축물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고요. 민법상 건축물이 있습니다. 민법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민법 99조 1항에서는 지붕, 벽, 기둥이 모두 다 있어야 건축물이라고 한다. 자, 근데 판례가 있는데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어주면 세차해주는 기계 있잖아요. 이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됩니다.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민법상 건축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대상물 아니다. 이거는 뭐냐면 판례가 있는데요. 무등록 중개업자가 요거 3건을 중개하고 한 건당 500만 원 받은 사안에 대해서 옆에 중개업소에서 무등록 중개업자 처벌해달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례는 이게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중개를 업으로 해도 이는 중개업이 아니므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라고 했죠? 중개를 업으로 해야 중개업이고 무자격자가 중개를 업으로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되지만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건축물에는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입주권의 경우 입주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권은 추첨기일날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 아니다.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자,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는데요.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 토지를 봤고요. 건축물은 우리 26페이지 건축물 있었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관련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기본서 보면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습니다.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은 28페이지 맨 밑에서 7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결론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거 하나만 중개대상물입니다. 우리 기본서 28페이지 맨 밑에서 6번째 줄에 있죠. 동그라미 2번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29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명인망법이 뭔지 나와 있는데요.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방법,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명인망법이라고 합니다.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그 다음에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하면 토지와 분리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되며 또한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29페이지 기본서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명인망법에 의한 미분리과실 동그라미 4번 명인망법을 갖춘 농작물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은 아무나 중개를 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양가로 4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그 다음에 30페이지 양가로 5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30페이지 맨 밑에서 4번째 줄 양가로 6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요건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거는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요것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 일물, 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다. 예외. 소유권, 저당권이라는 건 뭐냐면 담보로 잡아두는 걸 저당권이라고 했죠? 저당이라고 했죠? 저당권은 담보로 잡아둔 물건 경매 넘겼을 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기 위해서 임목, 요건 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을 임목으로 등기하게 되면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인데 요건 예외다.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재단은 공장 부지뿐만 아니라 공장 부지, 건물, 그 다음에 공업 소유권, 각종 설비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묶어서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 광업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이 모두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하여 토지만, 건물만 따로 떼어내서 중개상물 되지 않습니다. 광업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 예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중개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양가로 1번,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국공유재산은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국유재산, 청와대 건물, 이건 개인 건물이 아니죠? 그러므로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채굴 광물, 이거는 광업법 제2조에 의해서 국가가 채굴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천, 하천부지, 이거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중개상물 아니고요. 개인하천이라면 중개상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32페이지에 있는데 3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인 것 보면 법정중개상물,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인데 행위 제한을 받지만 중개상물인 게 뭐가 있냐면 사인이 개인입니다. 동그라미 1번. 개인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허가를 받은 매립지. 시험에 그냥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해가지고 중개상물이냐 아니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시험은 모두 정답이었습니다. 즉, 적법 절차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 면허 받아서 준공검사 받았다면 준공허가를 받은 매립지는 개인 소유니까 중개상물이지만 불법으로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했다고 개인 땅이 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사도, 도로도 개인도로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공도, 지방도, 국도는 중개상물 아니죠. 그 다음에 도로예정지, 접도구역, 연안구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네.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모두 중개상물 됩니다. 행위 제한만을 받을 뿐이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도 개인 땅이면 중개상물 됩니다. 개인 땅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접도구역, 연안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전부 다 중개상물에 해당됩니다. 행위 제한만을 받는 거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가처분,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설정되어 있어도 사법상 제한만 받는 거지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가압류 등기되어 있는 경우도 중개상물 됩니다.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중개상물이 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을 저당권, 임차권, 유치권 양도 중개상물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상물이 아닌 것,
공시방법을 갖췄지만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게 뭐냐면 어업권. 예, 어업권 이런 거는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촌계장 뭐 이런 분들이 소개하고 어업권을 팔고 이렇게 하죠. 돈 받아도 됩니다.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톤 이상의 선박, 20톤 이상이든 20톤 미만이든 다 중개상물 아닙니다. 20톤 미만은 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20톤 이상은 어제 부동산이지만 법률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건설기계입니다. 건설기계 포크레인, 지게차 이런 것들 건설기계라고 하죠.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중개상물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행기, 자동차 중개상물 아닙니다. 지금 아시아나 대한항공 임대차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비행기 임대차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중개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꼭 개업공개사가 임대차 중개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하고 돈 받아도 상관없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소개하는 거, 중고차 소개하는 거 이런 것들 딜러들 특별히 공인중개사 자격증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해도 됩니다. 무자격자라도. 그 다음에 6번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된 토지, 건축물 요거는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것 중개상물 아닙니다.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거래 자체가 안 되고 개인이 사고 팔 수 없으니까 중개상물 아니고요. 또 아무나 권리금 같은 거 이런 거는 무자격자라도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아닌 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재산은 매각은 가능하지만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야 되므로 사실상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번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중개상물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중개 개입 여지가 없는 것, 경매, 공매, 공용 수용, 상속, 증여, 기부채납, 환매 이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 없습니다. 그러나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된 부동산도 중개대상물 될 수 있고요. 상속받은 전답, 상속인 소유니까 중개상물 되죠. 상속 그 자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이 됩니다. 이번에 민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미성년자가 이게 상속을 포기를 하면 후순위한테 상속이 돼요. 한정승인을 하면은 만약에 빚이 더 많으면은 빚 빼고 아예 상속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재산이 더 많으면은 빚 빼고 나머지만 상속되는 게 한정승인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지 상속을 포기하면 내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내 자녀가 또 상속을 받는다고요. 빚이라도 빚도 상속받죠.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성년이 된 후 미성년자일 때는 잘 모르겠죠. 이번에 민법이 개정됐죠. 어쨌든 상속 그 자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상속되기 때문에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상속받은 전답은 상속인 거기 때문에 중개상물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람이고요.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분입니다. 상속해주는 상속당하는 사람이죠. 피상속인. 증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자, 준 사람, 수증자, 받은 사람. 예, 증여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지만 증여받은 토지 하면은 받은 사람, 수증자 거기 때문에 중개상물 됩니다. 경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공매 그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지만 경매 신청기입 등기된 부동산 중개상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부채납
또 마찬가지죠. 만약에 교회에 헌금을 하면 기부채나 그 자체는 중개개입 여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점유권, 질권, 법정지상권 성립, 법정저당권 설정, 분묘기지권,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예, 일신전속적인 임차권 이게 이제 조금 뭐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일신전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신전속, 일신전속. 한 사람 몸에만, 한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일신전속입니다. 따라서 일신전속적인 것은 중개대상물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서울의 SH 뭐 20년간 장기전세주택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영구임대주택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임대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살던 세입자가 나가려면 중개사무소에 나간다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LH에서 했으면 LH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간다고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 그래서 일신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더라도 영구임대주택단지 이런 데 개업을 하면은 그 매물이 많이 안 나오겠죠. 이분들은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놓는 게 아니라 LH에다가 이야기를 한다고요. 따라서 일신전속적인 임차권은 중개대상물 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34페이지 그 문제 있는 거 요거 좀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1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 구분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도 중개사물 될 수 있다. 예, 건물의 일부도 방 한 칸만 전세 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사물 해당됩니다. 미등기 무허가를 속이지만 않았다면 중개사물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 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의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 장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사물 해당된다. 예, 분양권 해당되고 입주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죠.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7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